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면서 꼭 해야 될 의무들이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꼭 해야 될 의무들, 내가 그리스도인이어서 꼭 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뭐 하나님과의 긴밀한 교제를 통해서 매일매일 삶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가는 것, 그거 그리스도인으로 꼭 해야 되는 거죠. 또 뭐가 있을까요? 그리스도인은 다른 세상 사람들보다 조금 더 선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도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꼭 감당해야 될 의무 중에 하나는 오늘 말씀 제목처럼 복음의 전함, 전도의 행위를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진리의 복음을 매일의 우리의 삶 가운데 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내가 너무 부끄러워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 혹여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거절당할까, 이 거절당함 두려움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계신 분들도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 MBTI 성향 테스트 참 많이 합니다. 아마 많이들 아실 텐데요. MBTI 성향 테스트 중에서 제일 앞에 E 성향이 있고 I 성향이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E 성향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면서 에너지를 얻는 사람들을 E 성향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I 성향 같은 경우는 혼자 있으면서,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홀로 있으면서 에너지를 얻는 사람들을 I 성향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뭐 매번 E 성향만 있겠습니까? I 성향도 당연히 있으시겠죠. 혹여 내가 그 I 성향이라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나는 전도자의 사명을 꼭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 베드로를 부를 때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베드로야,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어주겠다.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마지막 공생애 사역을 다 마치고 이제 승천하실 때에 제자들을 향하여 부르셔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과 또 마태복음 28장 말씀을 우리가 종합해서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얘들아, 너희들이 이제 나의 남은 삶 가운데 좀 증인이 되어달라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 말씀을 토대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좀 들여다보면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야 되고요. 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주셨던 마지막 미션, 우리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서 감당하고 나가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잘 아시다시피 저희 지구촌 교회는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 말씀에 순종해서 매 여름마다 해외로 또 국내 우리 지역을 정해서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전했습니다. 2023년도 우리 코로나 이후에 본격적으로 대부분 뭐 다녀오신 걸로 제가 알고 있긴 하지만 각 팀에 맡겨진 국가로 가서 또 귀한 복음을 전하셨죠. 근데 중요한 건 다음 주, 우리가 다음 주면 저희가 전주에 내려가서 전방위적으로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복음을 전하는 사역들을 이제 감당하게 됩니다. 자, 이런 전도의 시기에 성경에서 교회의 역사가 가장 먼저 나온 것은 사도행전, 오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에서 그 복음의 전함, 전도의 행위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좀 우리가 좀 들여다보면서 이번 여름 우리 교회에 진행될 전도 현장에 교훈으로 우리가 좀 삼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에티오피아 내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27절 말씀해 보시면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관리인의 내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시라는 그 단어의 가벼움이 좀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그 내시의 상황을 좀 들여다보면 우리나라로 따지면 기획재정부 장관 정도 되는 굉장히 급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그가 예루살렘으로 예배하러 왔어요. 예루살렘에서 열심히 예배를 하고 이제 자기 나라 아프리카 에티오피아로 돌아가는 그 길에 오늘의 주인공인 빌립 집사를 만나게 되어서 그 귀한 전도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8장 26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이 이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맷 2023 선교를 준비하면서 전주 블레싱을 준비하면서 우리는 어떤 전도자로 준비되어야 할까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성령의 음성에 민감한 전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성령의 음성에 민감한 전도자가 되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 좀 보겠는데요. 26절과 27절 말씀 괜찮으시면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서 가서 보니 곧 에디오피아 영원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빌립 집사는 아주 자세한 말씀, 세미하고 민감한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이제 광야로 좀 내려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했던 빌립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고 전도자로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자, 우리 제가 지금 방금 빌립이 하나님의 음성에 예민한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예민하고 민감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예민한 사람은 어떤 상황에 대해서 참 귀가 열려 있어요. 여러분 주위에도 예민하신 분들 계시잖아요. 모든 상황에 귀가 열려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면 그 얘기를 듣고 내가 어떤 반응을 해야 될지 머릿속으로 여러 가지 생각을 좀 많이 하는 사람, 예민한 사람들 주변에 많이 있으시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쉽게 더 예를 들자면 이제 쉬는 날이 됐어요. 여러분 가정에서 다 이제 공휴일이 되면 집에서 쉬실 거잖아요. 근데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아내분들,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은 쉬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쉽지 않지만 일어나서 이제 음식을, 아침 식사를 이제 준비를 해주실 거잖아요. 그런데 열심히 내가 기쁨으로 가족들 밥을 다 해주고 나서 설거지도 좀 해야 되잖아요. 설거지까지도 열심히 하다 보니 순간 주위를 둘러보니 내 남편이 누워서 TV를 보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한마디를 하고 싶은데 마음가운데 좀 자존심도 상하고 그런 마음이 들어서 내가 한숨을 깊게 내쉬면 좀 알아들어라 라는 그런 그 행동의 제스처로 한숨도 막 크게 내쉬고 뭐 냉장고도 세게 닫고. 근데 여러분 주위 가운데 남편 중에 아내의 음성에 예민한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아내의 그 한숨에, 아내의 그 냉장고 세게 닫는 그 모습에 눈치를 채고 일어나서 내가 뭐 도울 게 있나? 라고 생각하는 남편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거기에 아내의 음성에 예민하지 못한 사람들은 아내가 뭐 한숨을 쉬든 아내가 냉장고 문을 세게 닫든 관심 없어요. 계속 누워서 TV만 보고 있죠. 여러분 주위에 그런 남편들 있으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와 같다고 생각해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 정말 민감하고 예민하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마음 가운데 한 영혼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얼마나 많이 있으십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과 음성에 순종하는 거죠. 예민한 사람은. 민감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정과 하나님의 그 사정을 생각하지 않으니 그가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2절 이전, 우리 8장 이전 말씀을 보면 빌립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당시 유대인들에게 핍박받던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 사마리아 사람들은 혼혈족이어서 굉장히 많이 핍박을 받았는데 멸시천대를 받던 그 사마리아 그 땅 가운데 이 빌립이 들어가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고 그 땅 가운데 교회까지 세우게 됐습니다. 지도자인 빌립 지도 안에 그 땅 가운데 많은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 그때 이제 막 그 사역에 열매를 맺고 꽃을 피우고 있는 그 땅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빌립에게 이제 너 좀 떠나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심지어 어디로 떠나냐면 아무도 살지 않는 그 광야 가운데로 떠나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했던 빌립 집사는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떠나가게 되죠. 자, 그가 광야로 내려갔어요. 광야로 이제 터덜터덜 내려가다 보니까 마침 마차 한 대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에디오피아 내시, 에디오피아 장관이 타고 있었습니다. 자, 이 내시는 어떤 연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하고 본국인 에디오피아, 아프리카 에디오피아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그럼 여러분 궁금증이 생기죠. 왜 아프리카 사람이 여기까지 와서 예배를 하고 돌아갈까? 요 역사를 찾자면 우리가 성경 말씀으로 우리 역대하 말씀과 열왕기상 말씀에 보면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스바 왕국의 여왕이 나오죠. 그리고 솔로몬이 나옵니다. 일명 우리 성경에는 스바 여왕이라고 나오게 되는데 이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의 명성을 듣고 이와 좀 대화를 나누고 싶어 했어요. 그리고 그와 수많은 대화를 나누게 되고 그 지혜에 반하게 돼서 서로 좋은 것들을 나누며 이제 이스라엘과 그 스바 왕국과 이제 무역이 시작하게 됩니다. 자, 여왕이 돌아간 후에는 성경에 별다른 얘기가 없어요. 그런데 많은 역사학자들이 그 이후에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아이를 낳았을 거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솔로몬이 믿던 그 유대교, 그 하나님이 에티오피아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스바 왕국에 전해졌을 것이고 그 가운데 시간이 흘러 오늘 나오는 이 주인공, 이 장관, 이 내시가 하나님을 믿었거나 아니면 그 왕비를 대신하여서 예루살렘의 행사를 참여하고 돌아갈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빌립 집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음성을 민감하게 들었냐면 29절 말씀 한번 좀 같이 읽어봅시다. 29절 말씀입니다. 29절 말씀 시작.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자, 이것이야말로 바로 빌립 집사의 영적 민감성이라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주의 영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민감했던 그였기 때문에 그가 전도의 장으로 그 광야로 인도되고 전도의 명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다음 주 이제 전주에 가서 우리가 수많은 사역들을 감당합니다. 아, 여러분 지구에서 많은 사역들 준비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뭐 노방전도도 있고 여러분 마을잔치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만나실 텐데 실제로는 여러분 블레싱에 많이 가보신 분들은 정말 이런 마음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내가 저 어르신한테는 꼭 하나님의 복음을 좀 전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보실 수 있죠. 여러분 갔다 오신 분들 그렇잖아요. 아, 내가 저 어르신한테는 꼭 내가 진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다가 또 마음 한편에는 아니야, 우리 팀 안에 우리 전폭하신 권사님 있으니까 그 권사님이 전하시겠지라고 생각하면서 그 복음의 전함의 행동을 멈추신 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우리가 그저 생각에 그치고 복음을 전하는 실천을 하지 못했다면 여러분께서 전도의 현장 가운데 성령님의 음성에 반응하지 못한 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주 블레싱을 한 주 앞두고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기도할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제가 정말 빌립과 같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 예민함을 좀 제가 갖고 이것이 내 생각인지 또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인지 내가 분별하여서 이성을 넘어 하나님이 전도하라고 하는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하나님 음성에 순종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민감성을 갖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갖고 다음 주 전주에서 복음을 전할 때 다시 한번 우리가 밟는 땅, 모든 땅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위대한 부흥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 번 더 우리가 맷 2023 선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전주 블레싱을 준비하면서 우리는 어떤 전도자로 준비되어야 될까요? 두 번째로는 지혜로운 전도자가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정말 지혜로운 전도자가 되셔야 돼요. 30절과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 말씀 시작. 대답하되 아멘.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정말 평범한 한 교회의 집사가 한나라의 어떻게 보면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가서 당당하게 전도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아마 말씀을 유추해 보건데 뭐 여기 이스라엘 갔다 오신 분들도 아마 계실 거라 생각이 되는데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길에 빌립이 혼자 터덜터덜 이렇게 걸어가고 있었는데 저 끝에 에티오피아 내시가 수많은 장관이니까 아마 그 주위에 수많은 수행원들이 아마 있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 수행원들에 쌓여서 마차 안에 에티오피아 내시가 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빌립은 무턱대고 그 수행원들을 제끼고 가서 복음을 전했던 것이 아닙니다. 28절 말씀해 보시면 그 장관, 그 내시가 선지자 이사야 글을 읽고 듣는 것, 그것을 보고 가까이 다가간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이번 전주에 내려가서 또 아직 해외 선교를 다녀오시지 않으신 분들이 있다면 해외의 수많은 그 사람들을 만날 때도 이 빌립과 같은 지혜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요즘 정말 전도할 때에 지혜롭게 못하시는 분들도 참 많이 계신 거라 생각이 됩니다. 제가 직접 목격한 얘기인데요. 하루는 제가 서현역에 갈 일이 있어서 갔습니다. 제가 그 AK 백화점 그 지하 1층에 보면 그 나이키 매장이 있거든요. 저희가 운동화를 사러 제가 그 매장에 갔습니다. 근데 그 반층 밑에 보면 이제 진짜 서현역 지하철이 있으시잖아요. 가보셨죠? 아시죠? 요 밑에 반층 더 내려가면 거기 지하철역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 매장을 좀 들어가려고 이렇게 좀 들여다보니까 밑에서 굉장히 시끄러운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지? 하면서 이제 반층 이렇게 고개를 내밀어서 그 밑에를 보니까 한 어르신과 한 청년이 그 화장실 앞에서 막 실랑이를 벌이고 있더라고요. 가만히 제가 그 얘기를 들여다보니까 화장실 들어가는 그 청년을 붙잡고 그 어르신이 막 전도지를 전했나 봐요. 근데 그 청년이 그냥 들어가면 되는데 그 어르신 앞에서 그냥 그 전도지를 구겨서 버리고 들어갔나 봐요. 그러니까 그 어르신이 화가 났었어요. 전도하려는 그 어르신이 화가 나서 막 붙잡고 소리소리 지르고 있는 그 상황이었어요. 근데 당시는 그때 1년 반 전이어서 다 코로나 시기여서 마스크를 쓰고 있어야 되는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그 어르신이 너무 화가 났는지 마스크도 다 내리고 그 청년한테 다 나무라고 있는 그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서현역에 얼마나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광경을 수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보고 지나가는 것을 제가 함께 목도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미리 말씀드리지만 노방전도 자체가 잘못되었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후 사정은 다 알지 못하지만 정말 볼일 급한 그 청년에게 화장실 앞에서 전도지를 나누고 또 그에게 그 이후에 고압적인 태도로 서로 삿대질하고 싸우는 그 모습이 뭐 그 어르신 신앙에는 내가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에 전도하라 라고 얘기했으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전도했다 아니면 내가 그리스도인의 의무 그 의무를 다했다라고 마음가운데 본인 혼자 위로할 수 있겠지만 저는 그렇지 않아요. 저는 오히려 그러한 모습들을 통하여서 많은 믿지 않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또 심지어 그 청년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그 복음을 전하는 문이 닫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지구촌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 길거리에서 전도해야 됩니다. 노방전도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복음을 받아들여야 되는 사람의 상황과 환경은 생각하지도 않고 내가 원하는 내 멋대로의 그런 전도 그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도 아닐 뿐더러 우리가 하는 그 행동이 혹여 복음을 막을 수 있다라는 그 생각을 저와 여러분 꼭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무례함으로 복음의 문을 닫히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 빌립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전도의 모범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자, 에디오피아 장관이 수레를 타고 가면서 이사야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빌립에게 그 모습을 보게 하셨죠. 자, 그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고 돌아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가 뭐 행사를 참여했건 정말 그 마음 가운데 진정으로 예배를 하고 돌아갔던 간에 그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는 아마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아니었죠. 근데 이때 말씀을 보니 빌립이 접근하여서 이제 말을 겁니다. 선생님, 혹시 지금 읽고 있는 그 글 혹시 이해 잘 되시나요? 이렇게 빌립이 오늘 말씀해 보면 그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빌립은 이사야가 예언한 메시아의 이야기로 자연스럽게 그에게 전도를 시작하게 됩니다. 오늘 빌립의 전도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얼마나 그 구도자에 맞게 다가가서 그에게 전도하는 모습. 저는 이번 여름 메사역을 준비하면서 정말 저와 여러분 모두 사도행전의 빌립처럼 영혼을 추수하는 귀한 전도자가 되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셔야 됩니다. 전도자는 영적 전투의 최전선에 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그 사역들을 감당할 수 없어요. 그래서 상황 가운데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복음을 좀 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갖고 이 시간 여러분 기도할 수 있으셔야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말씀에 보면 세상 가운데 나가가는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뱀같이 지혜롭게, 그렇게 사람을 대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우리가 움직였다면 그 이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를 갖고 구도자들에게 전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만 생각하는 전도를 통해 더 나아가 나만 생각하고 우리 공동체만 생각하는 무례함 때문에 혹여 우리가 전도하는,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해야 될 구도자들의 마음의 문을 닫히게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를 갖고 이번 여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전도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 전주 블레싱 맷 2023 선교를 준비하면서 우리는 어떤 전도자로 준비되어야 될까요? 제일 중요한데요, 세 번째로는 복음 그리고 성경을 제대로 아는 전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복음 그리고 성경을 제대로 아는 전도자가 되셔야 됩니다. 우리 35절과 36절 말씀 같이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35절 36절 말씀 시작. 길가다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대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침례를 받으매. 에 아멘. 오늘 우리가 우리 빌립의 이 모습, 전도자로서 가장 중요한 태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자는요 복음, 성경을 제대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35절 말씀해 보시면 이 글에서 라고 얘기합니다. 이 글에서 라는 그 센텐스가 나오는데요, 이 글이 무엇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던 에디오피아 장관이 읽고 있었던 그 이사야의 말씀, 그 중에서도 이사야 53장의 말씀이죠. 자, 우리가 이 상황을 가만히 생각하면 여러분, 이 글을 누가 읽고 있습니까? 에디오피아 그 내시가 읽고 있었죠. 그리고 빌립이 마침 그 마차에 다가갈 때 빌립 생각에는 이사야 53장을 읽고 있을 거라고 생각은 못했겠죠. 그냥 말씀 읽는 소리를 따라서 내가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그 장관한테 다가가 보니 마침 그 장관이 이사야 53장을 읽고 있는데, 빌립이 이제 그가 읽고 있는 이사야 53장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과 그 복음을 전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빌립이 그 상황을 몰랐지만 저는 복음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어느 성경 구절이 나와도 빌립은 이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과 그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참 만날 텐데 그 많은 사람들에게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못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기는 아는데 저와 여러분 너무 어렴풋이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여나 교회에 대해서 마음이 열려있는 그런 구도자들을 만나더라도 정확히 우리가 전달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저희 교회에서 하고 있는 그 전도폭발훈련이 너무 저는 귀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어떻게 상대방에게 예수님을 전해야 될지, 또 그 모르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정확한 툴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내가 무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정말 귀한 그 훈련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혹시나 수료 안 하신 분들이 있다면 꼭 수료하시기를 권면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자, 우리 본문의 에디오피아의 장관은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그가 누구인지는 몰랐어요. 이사야 53장에 보면 그가 계속 나옵니다. 그가 찔림은, 그가 상함은, 그가 곤욕을 당함으로 쭉 그가 나오는데, 이 궁금증을 알고, 그 궁금증을 갖고 있는 이 그 에디오피아 장관에게 정확히 빌립이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해주게 됩니다. 여러분,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시죠. 많은 유대인들은 뭐 이사야 선지자다, 또 다른 선지자다라고 얘기하지만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그는 당연히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셨고, 누구든지 이 예수님의 그 귀한 복음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죄사함을 얻고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귀한 진리, 만약 빌립이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빌립이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자였다면 아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한 사람 에디오피아 장관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했을 거예요. 사랑하는 지구촌의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입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신 그 사랑 이야기가 전부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 모든 사람은 죄의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를 만날 때까지 내가 혹여나 행복한다 할지라도 그의 삶은 진정한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의 삶 가운데 기쁨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까지 사람들은 결코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없고 새로운 인생과 새로운 자유를 얻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진리이고 이것이 기독교의 복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지구촌의 성도 여러분, 이번 여름 우리는 많은 영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우리에게 집중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많은 프로그램들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제 제가 섬기고 있는 그 문화사역팀 안에 선교무용단이 좀 있는데요, 우리 공연 가려고 열심히 좀 준비하고 계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수많은 그 프로그램들, 저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그 안에 복음이 있지 않는다면 그냥 그런 마을잔치가 될 것이고 도시에서 내려온 그냥 봉사활동하고 돌아가는 그냥 그런 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 시간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이 준비하신 귀한 사역 위에 복음이 녹아져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사역 위에 예수 그리스도가 묻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사마리에서 많은 부흥을 일으키고 있었던 빌립 집사를 광야로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그 결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니 하나님께서는 에디오피아 장관을 전도하기 원하셨고 결국 그 빌립의 영적 예민함, 그 영적 민감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역사가 그의 삶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아프리카에서 아마 그는 제일 처음 침례받은 자가 되었을 것이고 제일 처음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는 이제 전주 땅을 향하여 우리가 내려갑니다. 그곳에서 만나는 수많은 영혼들을 향해서 여러분 빌립처럼 지혜롭게 다가가시길 원합니다. 빌립이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순종했던 것처럼 먼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우리가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를 권면드립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전하는 모든 것들 위해 여러분 준비하고 있는 수많은 프로그램들 중에 어떤 화려함으로 그들을 압도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들이 복음을 통하여서 복음으로 압도당하는, 예수 그리스도로 압도당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여 우리가 그 땅 가운데 가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전도자로서의 사명은 계속되어야 되기 때문에 내 주위에 있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한 그런 내 주위에 있는 수많은 가족들, 내 형제 자매들을 그 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로 귀한 복음을 전하실 수 있는 지구촌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